구미중일 5가 지난 시간에 어휘 파트 끝냈고요. 단어는 다 외웠습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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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도 안 했네요. 왜 이렇게 자신 있어요? 응? 뭐 하냐? 시작할까요? 읽고 이 단어가 뭔지. relating to or characteristic of Thailand of its people. 뭐요? To travel as a passenger on or in something, a trip in a moving vehicle. 뭐요? 왜안 해요? 어? 아니, 몰라서 안 하는 거야.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뭐야. 어? 아니, 이게 꼭 닫고 있으면 해결이 돼? 네가 무슨 뭐, 어? 유치원생이야? 왜안 했냐고. 몰라서 안,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한 거야. 뭐야. 5가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 그럼 얘들 다 해야 될거 아니야, 얘들. 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알겠습니까? 자, 숙제는 했죠? 풀이하겠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짝지어 놨으니까. Travel, traveler니까. 오케이. 스펠링은 BISITOR인 거. ER이나 OR을 붙여서 사람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될건 쿠커는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문제에 비짓이 아니고 쿡이 나와 있었다면 쿡 옆에 뭐 써야 되겠어요? 쿡을 써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라고 했는데요. He is going to go on a very long train. 뭐 이거 완성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가는 중이다. 열차를 타기 그냥 열차는 아닌 것 같은데, 매우 긴 열차를 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완성되면 그 뜻입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단어는 뭔데? Right. 응? 라이드?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중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해석을 가는 중이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왜 가는 중이다가 아닌가요?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스쿨 이러고 나왔을 때는 그는 학교 가는 중이다겠지. 근데 이런 성격의 단어가 아니잖아 여기에는. 어? 그러면 요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 계획이다죠. 갈 계획이다. 알겠습니까? He's going to go. 그 다음에 go on a ride 하면 뭘 타러 가다란 뜻입니다. 근데 매우 긴 기차가 아니에요. 이 very long 얘기하는 건 트레인을 꾸며주는 게 아니고 라이드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트레인 라이드가 뭘까요? 기차 기차 타다. 탑승이죠. 기차 탑승. 기차 타다가 아니고요. 기차 타다는 take a train입니다. take a train. 기차를 타는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기차 타는 시간이 매우 길다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할 계획이다. 매우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갈 계획이다지. 매우 긴 기차가 아니에요. Very long train ride 했듯이 오랜 시간 동안 타는 기차, 오랫동안 기차에 탑승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기차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롱은 어떤 물체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온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는 매우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갈 계획이다라는 문장이라고요. Go on a very long train ride.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했으면 He's going to go on a very long train. 뭐 go on a take 써야 되겠네. He's going to take a very long train 이랬다. 그러면 그는 매우 긴 기차를 탈 계획이다가 되는 거고요. Go on a 무슨 무슨 ride 하면 뭘 타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 뭘 타고 가는 거. 근데 그 시간의 길이가 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ride는 뭐로 사용됐다? 명사로 사용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Let's ride our bikes. 이거는 자전거를 타자 in the park 공원에서니까 이번에는 동사로 사용됐단 말이야. 타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A place to bake and sell bread and cakes. 답은? Bakery겠죠. 그러면 좀 이따 to bake에 대한 얘기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배우자 최근에 뭐 할 말이 있죠. to bake에 대해서 해줄 말 있죠 나한테. 그리고 여기 이제 to sell, to가 생겼겠죠. A place to bake and to sell bread and cakes. 요런 게 요 영영풀이가 베이커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A very large house. A very large house. Especially the official house. Official house of a king or a king. 답은? Palace. Okay, especially 뜻 찾아왔겠죠 당연히. 뭐예요? 특별한? 스페셜이야 이게? 스페셜 품사가 뭐예요? 특별한이란 뜻이니까? 품사. 특별한 메뉴. 어찌 메뉴야? 응? 형용사죠, 형용사. Especially의 뜻은 특히입니다. 특히 부사 멋지 특히. 그러면 A very large house, especially the official house of a king or a king. Official은 뭐예요? 이런 거 다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숙제가 뭐 그냥 답만 적어 오는 게 숙제입니까? 공식적인. 그럼 A very large house, especially the official house of a king or a queen. 이게 전체 무슨 뜻이 된 거예요? 매우 큰 집이다. 매우 큰 집, 특히 공식적인 집. 누구의? 왕이나 여왕의. 왕 또는 여왕의 특히 공식적인 집을 궁전이라고 한다. 팰리스라고 한다. 투 베이크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셋 중 뭔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투 베이크 문법이 뭔데? 투 베이크의 문법 명칭이 뭐냐고. 투 부정사 셋 중 뭔데? 부사야? 왜 부사야? 증명해봐. A place to bake and sell bread and cakes. 그럼 해석은 뭘까? A place to bake and sell bread and cakes의 뜻이 뭘까요? 이 장소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 그런 얘기는 아마 영어로 이렇게 쓰이겠죠. 이 장소는 뭐뭐이다. This place is to make and sell. 이렇게 했겠지. 이 장소는 여기에 to를 안 넣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This is a place to bake and sell bread and cakes.' 이렇게 했으면 네가 한 해석이겠지. 'A place to bake and sell bread and cakes.' 네 to 부정사가 셋 중에 뭐란 말이야 지금? 일단 이 셋이 뭔데? 명사. 형용사. 부사. to 부정사 파트 다 했잖아요. 나 오늘 시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참? 너? to 부정사 파트? 시험 다 쳤나? 투부정사 파트 시험, 투부정사 파트 시험 쳐야 되는데. 아, 시간이 너무 빨리.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뭐?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세요. 살아있네. 또.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럼 이거 해석해봐, 그럼. A place to bake and sell bread and cakes. 일단 뭐 형용사적 그래 살아있네도 얘기했고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말은 좋아 근데 그 말은 좋은데 해석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빵을 만들고 케이크와 빵을 파는 이 장소 오케이 투부정사 형용사의 용법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명사적 용법이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너 초등학교 때 투 두면 몇 가지 뜻이 된다고 가르쳐줬어? 투 뒤에 동사가 뭐? 해서 할 다 써보자 뭐뭐 하기 위한 뭐뭐? 뭐뭐 해서? 또 뭐뭐 할? 또 내가 전번에 카톡으로도 보내줬는데요. 뭐 하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응? 뭐 했냐? 응? 내가 뭔가 설명을 8번까지는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 설명 못 해주겠어. 응?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어? 이렇게 설명했어? 일단 제일 순서대로 익히자 그랬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응? 그래, 이시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면 뭐? 셋 중에서 뭐? 명사 그 다음 뭐뭐 하기 뭐 대충 하지 말고 끝을 얼버무리면 어떡하나? 어? 한국말 끝을 얼버무리면 안 되는데요 뭐뭐 하기 뭐? 위한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어? 책 살 돈. 어떤 돈? 책 살 돈. 어떤 돈? 책 사기 위한 돈. 또? 다음번에 물어봐서 모르면은 뭐 어떡할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bread and cake가 생략됐습니다. Bake a place to bake bread and cake and sell bread and cake. 빵과 케이크를 굽고 그리고 팔기 위한 장소니까 베이커리다. 대화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주세요. 해서 에이미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랬더니 에이미가 뭐래요? I'm going to go to the 어뮤즈먼트 park. 오가 단어다. 응? 오가에 나오는 단어야. 읽지도 못하면 어떡해? With my friends. 뜻은 I'm going to go to the amusement park with my friends. 뜻은 야, 너 학교에서 오가 수업 안 하냐? 어? Amusement park가 뭔데? 아, 이거 따로 또 숙제 내야 돼? 해석해봐, 숙제로. 와, 숙제 또 내야 돼. 아니, 너 지금 진도 몇 과 어디 하고 있는데? 뭐 중간고사 안 쳐, 너? 어? 이거 다 했는 거다. 지나간 거야, 분명히 틀림없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게다가, 너, 오과에서 학습, 선생님이, 프린트물이 아닌 거, 어뮤즈먼트, 다 오과 단어 외우라면서, 뭐 프린트물 나눠줬을 거 아니야. 거기에 어뮤즈먼트 파크 안 나왔어? 응? 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 부분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모르겠으면 여기를 봐라. 또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는 아까 했고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지. 어?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그럼 I'm going to go 대신 쓸 수 있는 건 amusement park with my friends.
뭐라고? 아니 뭐요 부분만 해봐. I'm going to go. 난갈 계획이다니까. I plan to go. 또 My plan to go. My plan, 나의 계획은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My plan is to go. My plan is going. My plan is to go to the amusement park with my friends에서 이번엔 to go에 대한 얘기. 이즈는 이즈인데 어떤 이즈? 이게 어떻게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냐? 어? 명사를 꾸며준다며? 명사야 이게? 내 계획은 가는 것이다네. 어? 가는 것이다라고. 어? 그래서 뭐셋중 뭐야? 명사가 할수 있는 세 가지 역할 뭐? 세 가지 역할 뭐? 또 목적어 또 보어 중에서 뭐 목적어 내 계획은 가는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어?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 가는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어? 목적어입니까 이게? 어? 그럼 내가 또뭔 얘기할 것 같아? 투고에 대한 뭔 얘기할 것 같지 않냐? 돼, 안 돼? 길 묻고 답하기. 길을 물어볼 때는 How can I get to? Get to의 뜻이 어디 어디로 가다란 뜻입니다. 어떻게 내가 갈수 있을까요? 됐습니까? Okay, how can I get to the post office? How can I get to the bank?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게 가장 대표 표현입니다. 그 외에 얘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둬야 됩니다. 어쨌든 길을 물어봤을 때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뭐라고? Go straight to block and turn 망구나. left corner. At the corner. At the corner. Two block이 어딨나? Two blocks지.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두 블럭 직진하시고요. 모퉁이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치사를 섞어서 그것은 A와 B 사이에 있습니다. It is between A and B. 그것은 A 앞에 있습니다. It is Straight across in front of right A. 그것은 A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is across from A. 이것은 A 뒤에 있습니다. behind behind A. A. 이런 식으로 그것들도 다 알고 있어야만 한다. 학교에서 이런 활동 다 했죠? 자, 그래서 자, 이제부터 뭐할 거냐? How can I get to the 뭐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How can I get to A? A에 어떻게 가요? 라는 표현 대신에 여기는 이제 A 자리에 극장에 넣어서 내가 극장에 어떻게 가는지 좀 말해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극장 가는 방법? how to get to the
theater. Theater.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이것도 How can I get to the theater? 하고 같은 표현이란 말이야. 좀 이따가 나중에 이 어떤 부분에 내가 길무는 표현에 밑줄 긋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다 말해봐라 라고 또 할 거야. 영어는 말하는 거야. 이 곡 닫고 어떻게 배울 거야? How can I get to the theater?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같은 표현이다. 하나 더 샀습니다. 나는 극장을 찾는 중이다. 이래도 되겠죠? 저는 극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I'm looking for the theater. I'm looking for the theater. 그러니까 이것도 How can I get to the theater?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이 근처에란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Nearby의 뜻이 이 근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is there 하면 존재 여부를 묻는 표현으로서 이미 문법적으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극장 있나요? Is there a theater nearby? Okay, nearby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알아둬야만 하겠습니다. Around here입니다. 이 근처에니까. Is there a theater around here, nearb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Where is a 또는 the theater? 극장 어디 있어요? a나 또는 the 쓰면 되겠죠. 전부 다 위치 묻는 거니까 길 묻는 게 될 수 있다. Where is a the theater? Where is a the theater? Where is a the theater? How to get to the theater?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Is there a theater around here? 자, is there에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는 반드시 or를 써야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극 이거는 그냥 아무 극장이나 상관없으니까 극장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위에 더가 있는 것들 어떤 특정한 극장을 다 찾고 있는 표현들이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keep going to the end. keep going 하면 keep 뒤에 이거 going ing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그럼 이거 가는 것 아니면 가는 중이겠는데 여기서 뭘까? 가는 것. 그렇죠. 뭔가 keep의 뜻이 계속해라 가는 것을 to the end 끝까지 끝까지 가는 것을 계속해라 우리말스럽게 계속하면 끝까지 계속 가세요. 여기 따라서 쭉 가세요 이런 표현할 때 keep going to the end. 그 다음에 뭐 이렇게 across from 건너편이라 했죠. 그래서 뭐 I'm 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Is there a theater nearby? How can I get to the theater? 였다면 the theater를 잡아온 거고요. The theater is across from the park. 공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You can't miss it은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그걸 놓칠 수가 없다 라는 뜻인데 놓칠 수 없다는 얘기는 못 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표현입니다. miss의 단어 뜻이 뭐 그리워하다, 놓치다, 뭐 실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놓치다라는 뜻인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놓칠 수가 없다고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뜻이다. 이걸 또 이상하게 뭐 you can't 하니까 너는 뭘 못한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가 서로 모르는 사이겠죠. 모르는 사이니까 말을 시작할 때 실례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어떤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 친구 사이 뭐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서로에게 길을 묻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A가 길을 찾는 사람이니까 뭐라 그래요?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Center. 네, 실례합니다. 제가 방문객 센터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B가 뭐래요?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left. It will be on your r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한 블록 직진하고 거기에서 왼쪽으로 이게 대어로 보이진 않겠죠 설마? 아.
때 왼쪽으로 도세요. 오케이. 대세 가실 듯 그때 요 그런 다음 또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는 여기 있고요. 이 중에서 뭐가 어울려? 그런 다음 그 다음에 it은 더 비지터 센터를 잡아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 좀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left. It'll be on your right. 뜻은? 한 블록 가, 한 블록 직진하세요. 그 다음, 그런 다음 왼쪽으로 도세요. 아마 당신의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헤이, 길 알려줘서 고맙다 하고 있죠. 자, 그래서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들은 뭐예요? I'm looking for the visitor center. 또 Is there a visitor center around here? 또 Is there a visitor center nearby? 또 Where is a visitor center? 또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visitor center?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수업 다 녹화하고 있는데 누군가 보면 자겠다. 숙제고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 배웠습니다. 계획 말하기와 길 묻고 답하기. 본격적으로 대화 속에 나올 텐데요. 일단은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계획 말하기 1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계획 말하기가 두 가지 대화에 1번 대화와 2번 대화에 계획 말하기 있고요. 그 다음에 Listen and Speak 2에서는 길 묻고 답하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mmunicate에서는 계획 말하기 플러스 길 묻기가 섞여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Progress Check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계획 말하기와 그 다음에 뭐 1번의 계획 말하기면 2번은 길 묻고 답하기 뭐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3번은 뭐 좀 다른 거고. 오케이. 그래서 먼저 대화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Mina?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Mina? 그랬더니 I'm going to visit Haeundae Beach. Haeundae Beach. I'm going to visit Haeundae Beach. 했더니 Sounds exciting. Sounds exciting. Do you have any plan? You know? Any books money? Oh my. Any books money? Any books plans? Do you have any plans, Mike? 했더니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됐습니까?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설명할고 What are you going to do? 에 대한 얘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이렇게 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규현이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까? 그 다음에 I'm going to visit 마찬가지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sounds excited. 왜 sound가 아니고 왜 sounds인지. 그 다음에 왜 excited가 아니고 왜 exciting인지. 그 다음에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some이 아니고 n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Do you have any plans, Mike?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I'm going to see a movie. 뭐, 요 부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왜 들어가 있는지. 됐습니까? 자,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건? 뭘까요? Do you have any plan this weekend, Mina? Okay. Do you have any plans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Do you have any plans는 plans인데 어떤 plans for this weekend? For를 붙여줘야 돼. 왜냐하면 어떤 계획 갖고 있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니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What are you I Do you have a plan for this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뭐라고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Okay. 지금 옹알이를 빨리 떼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지금. 또 그때 for 꼭 넣어라 했어.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또 앞을 봐. 모르겠으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What is your plan for this weekend? What is your plan for this weekend? 또?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기억나는 거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세요.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 I'm going to visit. 과 바꿀 수 있는 건? I'm plan to visit. 또 my plan is to visit. 확인해 봐 맞는지. 마이 플랜 이즈 투 비짓 되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당연히 맞지. 내 계획은 방문하는 것이 해운대 해변을 방문하는 것이다. 것이 to visit이 방문하는 것 돼서 앞에 be 동사 와서 것이 거기다 됐고 visiting도 되겠네. My plan is visiting. 동명사도 되겠네. ing형도 되겠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무슨 어 하고 있어. My plan is to visit 하면 주어
보어라고요. 보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unds exciting 할 때 sounds는 왜 sounds냐? 여기에 대시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운드는 사운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That sounds exciting. 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가 있을 텐데 하여튼 뭐 네가 이번 수업에 학교에 수업할 때 들었던 거든 이미 알고 있던 거든 뭐라도 좀 얘기를 좀 해봐라. 어? 그렇게 주입식 교육이 받고 싶냐? 사운드에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소리. 그래, 소리란 뜻이 있지. 그럼 이건 소리 들인가? 아니겠지. 지금 얘가 사운드가 소리란 명사의 뜻도 있지만 딱 봐도 지금 앞에 대시 생략됐다 했으니까 동사의 뜻도 있겠고 그럼 동사로서는 사운드의 뜻이 뭐예요? 들리다. 그래서 얘를 영어스럽게 하면 exciting의 뜻은 exciting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주세요. Too exciting. 자, exciting은 지금 too excited로 바꿔 쓸 수 있다면 얘가 동명사라는 얘기인데 동명사가 아니고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신나게 정확하게 뜻을 그러면 알았어요. 정확하게 뜻을 다 가르쳐주면 신나게 만들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이야. 신나게 만들어주는이야. 그러니까 동명사가 아니니까 to excite 안 되고요. 됐습니까? 형용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신나게 that sound exciting 그래서 해석하면 그거 참 신나게 들린다 라는 뜻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 뜻이고 그거 참 괜찮겠구나 상대방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뭔가 좋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냥 괜찮았다기보다는 exciting을 넣었으니까 신날 것 같다. 뭐 하는 게 해운대 방문하는 건 신날 것 같다고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얘기할 건 that은 뭐 대신 왔냐? 그거 참 신나게 들린다는데 그러면 that은 그렇다면 뭐 대신 왔냐? that은 to visit 해운대 비치 대신 왔습니다. 왜 to visit 해운대 비치야? 셋 중 뭐야 이거? 명사. 그러니까 주어되고 있죠. 명사 중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해운대 해변을 방문하는 것이 신날 것처럼 들린다. 신나겠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사운드가 와야 되냐면 여기에 사운드 대신에 뭘 써도 되기 때문이다. That is exciting 하면 무슨 뜻? That sounds exciting 하고 뜻은 물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 그거 어떻겠다? 신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사기 때문에 지금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이 자리에다가 excited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될 수가 없어. excited는 사람 주어가 사람이 돼야 돼. 왜냐하면 신나는 걸 느끼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sounds exciting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은 그래서 뭔 뜻이 되는 거다? I am excited 하고 같은 뜻이다. 그거 참 신나게 들린다는 얘기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신이 나는구나. 와 신나겠다. You may be excited 라는 뜻이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이제 너한테 문법적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데 원래는 You may be excited 야 정확하게 가르쳐주자. 미안. 그러니까 That sounds exciting 은 그거 신나게 들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동사 may 뭐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may를 넣어서 You may be excited 네가 어떨 수도 있겠다? 신나할 수도 있겠구나 이 말입니다. That sounds exciting. You may be excited. 그래서 이걸 보고 ing형 형용사 쓸 자리하고 ed형 형용사 쓸 자리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얘는 과거 excite가 신나게 만들다인데 네가 신나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신나게 만드는 걸 당해서 신남을 느끼는 거야? 신나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ED형이 오는 거고 얘는 해운대 방문하는 게 신나게 만드는 거야, 당하는 거야? 신나게 만들죠. 어떤 감정이 들게 할 때는 ING고요. 어떤 감정을 느낄 땐 PP형이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exciting 자리에 excited 같은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부분을 골라라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You may be excited. That sounds exciting. 됐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plans? 그래서 any에 대한 얘기. 자, any에 대한 얘기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칙대로 사용된 거냐 아니면 예외적으로 사용됐냐 이런 얘기 해주면 되겠죠. 원칙대로 사용됐죠. 그렇죠? 우리가 묻는 문장일 때 some을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렇죠. 이건 권유하는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Do you have any plans? 대신 쓸 수 있는 건? Do you have no plan? 아, 이건 나대니로 보이는 모양이군요. 이것도 또 뭐 묻기야? 계획 묻기잖아. 어? 그러니까 Do you have any plans?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What are you going to do, Mike? 또.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이래도 되겠지. What is your plan? What is your plan? 너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니 이래도 되겠지. What are you planning to do? 해도 되겠지. 너는 무엇을 계획하니 이래도 되겠지. 그게 뭔데? What do you plan to do?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 What do you plan to do? 또 보여줘야 돼? 또 보여줘야 돼? What do you plan to do? What's your plan?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Do you have any plans? 했습니까? 이거 나갔는데 이래갖고 와 이거 시험 대비 어떡하냐 됐습니까? 그래서 I'm going to see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My plan is see a movie in my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니까. 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라고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일반 동사라 그럴래? 비동사라 그럴래? 어? My plan is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My plan is seeing a movie with my friends. 또 My plan to see a movie. I plan to see a movie. Plan은 to do만 목적으로 가진다 했으니까 I plan seeing은 안 된다. 근데 여기는 seeing이 된다. 보고니까 또 아니 내가 전부터 클래스 카드 오과를 좀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도 모르고 오면 도대체 어떻게 진도를 나가야 지금 30분이 넘게 걸렸는데 지금 우리 진도가 어디 나간지 알아? 어 이거 문제 하나 풀고 요거 나왔고 어? 지금 하나 겨우 끝내고 있다 지금 어? 자 I'm planning to see I have a plan to see My plan is to see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돼요. I have a plan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 썼어요.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 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 말하기에 I have a plan to 뭐뭐뭐 이것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남자애 둘이서 대화합니다. 오케이 아참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요. 뭐 내용 파악 지금 이제 이거는 돋보기라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전체 내용도 파악해야 돼. 어? 남자의 여자의 이름이 분명히 나온다잉. 남자의 이름 뭐야? 마이크고 여자의 이름은? 그러면 첫 문장 이건 누가 말하는 거야? 마이크가 누구한테? 미나한테. 언제의 계획을 물어봤어? 주말. 이번 주말에 계획을 물어봤어. 명확하게 해. 됐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먼저 물어본 건 마이크였고 미나한테 이번 주 주말이라 했어. 이번 주 금요일 계획은 물어봤지? 아니죠. 오늘 밤 계획 뭐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자, 지금 하는 수업은 뭐 어떤 시험에 대한 대비냐.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걸 골라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읽고 나서 뭐 미나는 제이크한테 뭐 주말 계획을 물어봤다. 맞아, 틀려? 미나는 마이크한테 주말 계획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물어봤죠. 여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물어본 것은 미나야, 제이크야? 아, 미안, 마이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야? 미나의 계획이죠. 근데 뭐 마이크는 주말에 해운대를 방문할 계획이다. 있다고 얘기하면 틀렸다는 걸 바로 알아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런 시험 안 치려고 여기다가 미나, 마이크라고 쓰는 걸 권장합니다. 됐습니까? 실제 시험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미나는 뭐 주말에 친구들과 영화 볼 계획이다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마이크 계획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 말. 이제 여기 잠깐 지우고. 이거는 누가, 마이크가 하는 말이지? 그래서 마이크는 미나의 계획이 어떻다고 생각한다? 신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거를 뭐, 미나가 마이크의 계획이 신날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 속에는 안 드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미나가 마이크한테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계획을 물어봤어. 그래서 마이크 계획은 영화를 가족과 함께 볼 계획이죠?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뭐 오페라를 볼 거다, 뮤지컬을 볼 거다, 콘서트장에 갈 거다, 다 틀렸어. 영화 볼 거고 가족과 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갈 거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미나는 가족들과 함께 해운대 갈 거죠? 아니죠. 모른다고 해야죠. 누구랑 가는지는 안 나. 해운대 가는 건 맞는데 가족과 함께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선택지가 다 틀린 선택지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냥 미나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쯤이겠지. 주말에 했으니까 뭐 금요일에, 뭐 목요일에, 뭐 다음 달에, 뭐 오늘 밤에 이런 말다 틀렸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도록. 엄마야? 준비가 안돼 있네? 맞추게 하면 되지 뭐. 오케이. 그래서 첫 대화, 드디어 첫 대화. 그래서 누가 먼저 말했더라? 남자가 먼저 얘기하던가? 여자가 먼저 얘기하던가? 마이크가 먼저 얘기하죠. 뭐 물어봐요, 미나한테. 그래서 요런 거 보입니까? 요거. What are you going t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this weekend? To this weekend, Mina. 오케이. 이게 갖고 속도가 안 나와. 이거보다는 바로 나와야 돼. 그래, 알겠다. 그래서 누구의 대답이야? 마이크야, 미나야? 그래서 미나가 뭐래? Going to visit 해운대 비치. beach. 오케이. 그래서 다음 마이크의 반응은? 다음 우리말로 어떤 Sounds 식으로? exciting. 신날 거라고 얘기하죠. 미나가 한 말이야, 마이크가 한 말이야? Mike. 됐습니까? 그럼 다음 말할 차례는 미나고, 미나가 하는 말의 취지는 뭐야, 전체적으로?
마이크 주말 계획. 묻죠. 됐습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넌 갖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나가 뭐래요? Do you have any plan, Mike? 오케이. 참 여기에 생략된 말 필기해 주세요.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Do you have any plans? 이게 당연히 뭐 계획은 계획인데 뭐를 위한 계획을 물어보는 거야? 아까도 수업할 뭘 넣어라 했는데요?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Mike? 이번 주말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도 넌 갖고 있니?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Mike? 그랬더니 얘가 이제 계획을 말아줘. 가장 전형적인 계획 말하기를 씁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의 계획은 뭐다?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됐습니까? 예신 대비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묻고 답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B1의 이름을 쓰면 좋겠는데 B1의 이름 뭐라고 쓸래요? B1 이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냥 남자의 원이고요. B2의 이름은 라이언이죠. 됐습니까? 어떤 이름 모를 남자아이가 라이언에게 말을 걸면서 대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Hi Ryan.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했더니 I'm going to play basketball. 맞아. 계속 읽어. With my friends. I'm going to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했더니 Wow, that sounds good. Sounds fun. That sounds fun. 그랬더니 Why don't you join us? Why don't you join us? 그랬더니 Sure. I'd love to. 됐습니까? 자,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 Hi Ryan,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어디다 형어 벤치를 할 것 같아? 당연히 what are you going to do지 뭐. 됐습니까? Then I'm going to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에서는 당연히 I'm going to play basketball 까지 갑시다. 그 다음에 wow, that sounds fun 에서는 이건 다 했고 뭐 사운드는 더 얘기할 거 없고. 아, 뭐 사운드 대신에 뭘 쓸 수 있을지. 그 다음에 that sounds fun 대신에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똑같은 표현 you로 시작하는 똑같은 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n't you join us 에서는 뭔 얘기할까? 자, 이 표현 why don't you join us 자체가 뭐하는 표현이야? 권유죠. 그러니까 why don't you join us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re I'd love to 해서는 여기 뭔 일이 일어났냐 이런 거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건 보고 해, 보고. What's your plan for this afternoon? What is your plan for this afternoon? What are your plans? 해도 돼. 계획 한 가지를 물어볼 수 있지만 계획 여러 개.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afternoon? 또 가능하고요. 또. What are you plan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This afternoon? 또? What are you to plan? What do you plan to do? 현재, 단순 현재 시제로 뭐 할 계획이니? What do you plan to do this afternoon? 또?
너는 어떤 계획이라도 있니 오늘 오후에? Do you have any plans this afternoon?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afternoon? 됐습니까? 그다음에 I'm going to play basketball. 내일 쓸 수 있는 건? My plan is play basketball. 좋습게. 이런 건 없다고요. 놀다이다야. 뭔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뭐? What is? I'm going to play basketball 하고 있다. My 계획은 농구하는 것이다. My plan is to play basketball. 또 I plan to play basketball. 오케이. 뭔가 계속해서 똑같은 거 하고 있잖아. 조금 더 속도를 높여 봐. 어? 내가 최대한 지금 너를 압박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래갖고 어? 네 중간고사 칠 때 5과 겨우 끝내겠다. 어? 뭐 5과만 시험 범위냐? 범위냐? 5과 6과인데? 그 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자 해석을 해봐. To play basketball. With your friends. To play basketball with your friends sounds fun. 네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To play basketball with your friends sounds fun. Playing basketball with your friends sounds fun.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fun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야? 이로 시작하는 exciting. That sounds exciting. Interesting도 되겠고요. 어쨌든 끝에는 ing라 해야 돼. 그러면 you로 같은 표현은 you may be exciting이야, excited야? excited. 그러니까 너는 뭐 했을 것 같다? 신났을 것 같다. You may be excited.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n't you join us? 우리랑 함께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우리랑 함께 하자라는 명령문 가능하니까 join 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우리랑 같이 해야 돼. You should join 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랑 함께 하는 것 어때? How to know what about? How about? Join us.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Join. 함께 하다 어때요? 함께 하는 것 어때요? 함께 하는 것. How about joining us? You should join us. Join us. Why don't you join us?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표현들. Why don't you join us? Join us. You should join us. How about joining us? 됐나요? 됐어요? 빨리 하세요. 필기를 해놓고 복습을 하든 무슨 뭐 필기해라 말아라 시켜야 됩니까? 이것은 빨리빨리 적고
자, I'd love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I'd love는 뭐의 줄임말이다? I would love의 줄임말이다. 그니까? 근데, would love는 I love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would love는 really want의 뜻입니다. 그니까, I'd love까지 해석하면 난 진짜로 원한다. 물론이지, 난 진짜로 원해.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얘기한 게 아니고, 난 진짜로 원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I'd love to 뒤에 생략된 말은 뭐겠어요? 원. 내가 진짜 원한다 했으니까 난 진짜로 원한다 뒤에 우리말로 생각하고 난 진짜로 원한다 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to 다음에 뭐가 왔을까? Join us. I join you. 오케이. 그러면 여기 to join you는 일단 to 뒤에 동사 온 조건을 만족시켰으니까 셋 중 뭔지 묻겠지. 묻죠. 알겠습니까? 일단 셋 중 뭔지 물었어요. 어? 셋 중 뭔지 주어. 물었어요. 아니, 명사. 명사죠, 명사. 그 중에서 목적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해 너희들과 함께 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제 내용 파악에서는 집중해야 될 게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남자의 2번은 남자 둘이 대화하는데 이건 라이언입니다. 그래서 라이언 아닌 어떤 남자애가 B1이라고 합시다. B1이가 라이언한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뭐 할 계획인지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위에는 이번 주말이 this weekend였고 이번엔 this afternoon입니다. 오늘 오후에 뭐 할 계획이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라이언이 얘기하는데 뭐 할 계획이다? 친구들과 농구할 계획이래요. 됐습니까? B1이가 친구와 농구하는 게 아니고요. 라이언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B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격한 반응, 느낌표 두 개나 들어가지고 벌써 느낌이 지도하고 싶다는 느낌이 여기서 벌써 듭니다. Wow, that sounds fun. You may be excited. 너 신나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좀 B2니까 라이언이라고 쓰면 되겠네. R이라고 써볼게요. 라이언이 제안하는 거죠. Why don't you join us? 우리랑 함께. 여기에 us는 뭐 대신 왔고? Ryan and My his friends. 그니까 라이언과 친구들 여기에 U는 B 1이야 2야 1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 2번은 라이언인데 남자 1번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했고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B1과 라이언과 B1의 친구들은 농구를 하겠죠. 아니죠, 라이언의 친구들이 이번 주말에 하겠죠. 오늘 오후에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농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던 건 누구? 라이언이죠, B1. 됐습니까? 친구들과 할 거고요. 그래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 B1도 같이 농구를 합니까? 같이 하겠죠. 제안을 했고 제안을 받아들였으니까. 됐습니까? 이게 내용 파악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대화의 시작은 라이언이 아닌 애가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라이언 아닌 애가 일단 라이언 쳐다보면서 언제 계획을 물어봤더라? 오후에 계획을 물어봤죠. 그래서 일단 인사부터 합니다. Hi, Ryan. Hi, Ryan.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Okay, what is 쓰고 싶어? What is your plans for this weekend? This afternoon.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가장 기본 표현이야.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랬더니 라이언이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죠. 누구랑 뭐 할 계획이랍니까? 친구와 농구. 됐습니까? 그래서 I'm going to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여기 I는 누구? 여기 I는 누구? 라이언. 라이언. My는 누구? 라이언즈. 됐습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this afternoon. 됐습니까? 그랬더니 반응을
와우 이렇게 시작하죠. B1이야 B2야? B1. B1이죠. 그래서 와우 그거 that, 재밌게 들린다. That sound fun. 사운드야 사운드야. That sounds fun. That sounds exciting. That sounds interesting. You may be 까지 해줘야 돼. You may be excited. 됐습니까? 그랬더니 눈치챘죠. B1의 마음을 B2가 라이언이. 그래서 뭐하기? 상대방에게 뭐하기? 됐습니까? 그래서 권유하기. Why don't you join us?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더라? Join us. Join us. You should join us. You should join us. How about? How about joining us? 함께 하는 것 어때? How about? What about joining us? 그랬더니 받아들이면서 엄청 원한다. 진짜 원한다.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sure, of course, why not? Why not도 됩니다. 'I like it.' 나 그게 마음에 들어. I'd love to. I'd love to. I'd love to 뒤에 생략된 말까지 넣어줘야지 뭐. I'd love to join you. 됐습니까? I really want to join you. 정말로 함께 하고 싶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드디어 계획 묻고 답하는 게 실제 대화 속에서 나온 거 맞고 이제는 뭐 하기겠어? 길 묻고 답하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man, 남자와 어떤 girl, 여자아이가 대화합니다. 어떤 낯선 남자가 girl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래요? Excuse me, is there a bank around here? Around here? 또? Near here? Around here 되고요. Is there a bank near here? Around here? 본문에 near her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Yes, there is. 그랬더니 남자가 How can I get there?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얘는 안 읽으니까 It will be on your left. 네, 그랬더니 Thank you. 됐습니까? Excuse me. 자, 좀 이제 좀 뭐야 좀 플로 유창하게 좀 읽어봐 제발 좀. 자, 다시 한번 쭉 읽어봐. Excuse me. Is there a bank around here? Yes, there is. How can I get there?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It will be on your left. 아까도 and then 안 하더니 이번에도 and then은 안 하군요. 그랬더니 Thank you. 오케이. 그래서 Excuse me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모르는 사이다 신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Is there a bank near here?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es, there is 뒤에 생략된 말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How can I get there? 에 there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How can I get there? 이 문장 전체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길 묶이니까 그 다음에 길 알려주기 Go straight and one block and then turn left. It'll be on your left 에서는 일단 then 대신에 then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얘기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거리 얘기하는 문장의 특징은 g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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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turn blah blah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런다?
명령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It'll be on your left에서는 당연히 it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다는 이것만 넣, 이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인데 뒤에다가 고마워하는 이유를 우리말로 덧붙이면 고맙습니다. 왜 고맙대? 길을 알려줘서. 길을 알려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Is there a bank near here? 의 뜻이 뭐니까? 이 근처에 은행이 있습니까? 아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여기서 일단 하기 전에 특정한 은행을 원해요? 은행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은행이면 상관없는 거. 그럼 그 얘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m looking for a bank. 또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은행에. 이것도 되겠잖아. How can I get there? How can I get to a bank? How can I get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전치사 to를 써서 붙입니다. How can I get to a bank? 또 왜 제일 긴 거 그거 안 해? 어?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뒤에 동사 원형일 텐데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a bank? 그 아까도 못했는데 좀 써두시지.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a bank?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a bank?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a bank? Can you tell me how to bank get to a bank? Where is a bank? 은행 어디 있어요? Excuse me. Where is a bank?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a bank? How to get to a bank? I'm looking for a bank, plea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yes, there is. 어, bank지 뭐. Near here, nearby. 예스, yes, there is a bank near here. 근처에 은행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어떻게 갈까요? How can I get there? 제가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here? How can I get there? There에 대한 얘기. How can I get a bank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은행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고. Get there a bank. Get 뒤에 지금 the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와 있어? What? 아, 무엇을, what? 무엇을 도착하는 거야?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 거기에가 무엇이야? 어디에야? 어? 거기에란 말은 무엇이야? 어디야? Where에 대한 대답답게 there가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치사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How can I get to the bank? 근데 왜 갑자기 어가 더로 바뀝니까? 인제는 대화 속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은행이 생겼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은행, 이게 여자애가 은행이 근처에 있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그 은행에 어떻게 가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가 도로 바뀝니다. How can I get to the bank? 그 다음에 이제 how can I get to the bank? How can I get there로 안 하겠습니다. How can I get to the bank 대신 쓸 수 있는 거?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bank? 뭐라고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bank? 그렇죠. 이외, 근데 I'm looking for a bank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됐습니까? Is there a bank도 안 됩니다. 어, 선생님 아까는 된다더니 왜 안 돼요? 이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한, 그냥 아까는 그냥 있는지만 물어봤고요. 이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난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말에 다시 한 번 더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Is there a bank라든지 I'm looking for a bank라든지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이번엔. 오케이, 그 다음에 쭉 가서 it에 대한 얘기. 더 뱅크 will be on your left. 됐습니까? 비동사는 무슨 뜻이야 둘 중에? It will be on your left. 있다. 그것이 비동사를 합치니까 있을 것이다가 됐죠. 것이다. On your lef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너의 왼쪽에라는 표현 on your left, 전치사 on을 쓴다라는 거, 이런 거 in도 아니고 at도 아니고 on your left입니다. 통째로 on your left를 익혀두세요. 그 다음에 thank you 뒤에 우리말로 붙일 수 있는 건 도와주신 것 때문에 너에게 고맙다가 되겠죠. 그러면 도와주신 것 때문에 도와줘서 이런 말 영어로 붙이면 thank you for helping, helping me. Help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okay. Thank you for helping me. 그러니까 동명사가 와야 되겠죠. Thank you for helping me.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Thank you for helping me. Excuse me, is your bank near here? 그럼 이제 돋보기로 들어봤으니까 크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대화인데 man과 어떤 girl,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m과 g 사이에 man과 girl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누가 길을 찾고 있는데? 맨이 찾고 있는데 뭘 찾고 있어? 은행을 찾고 있죠. 근처에 은행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만약 없다 그러면 여기 대화가 끝날 테니까 안 되겠죠. 있다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길 묻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길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길 묻는 표현이 두 번 나왔는데 한 번은 있는지만 물어봤고 두 번째는 가는 방법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how를 써서 방법 묻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블럭 직진 후 우회전 하고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좌회전 하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리를 한 블럭이라 했으니까 요 정도만 그리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이쯤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 그 다음에 여기로 돌아야죠. 그 다음에 너의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은행이 있다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은행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것도 그림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여기다 1번이다 뭐 2번이다 뭐 3번이다 뭐 4번이다 뭐 5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됐습니까? 3번이 은행의 위치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플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길 묻는 거. 먼저 맨이 얘기합니까? 거리 얘기합니까? 맨. 그렇죠. 당연히 길 찾는 사람이 먼저 말하겠죠. 모르는 사이니까 시작하는 말은 Excuse me.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xcuse me. 존재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How? 있니? 라고 있다를 있니로 해놨습니다. 뭐뭐가 있다. There. 그동안 영어를 얼마나 이쁨 닦고 공부했는지. Is there a bank? Is there a bank? 은행 있냐? Is around. there a bank? 이 근처에. Around here. Around here 또는 near here. Nearby. Is there a bank nearby? 이때죠. 거리 얘기합니다.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라 그래요? There. Yes. Yes. There is. 생일 때만 했으니까까지 there is 뒤에 붙여서 there부터 시작해서. There is a bank.
near here. 그렇게 말하는데 인색해서 영어가 빨리 늙겠냐? 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세요? 자, 있다고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시 누가 말할 차례? Many. 뭐 묻기? 방법. 길 묻기죠. 가는 방법 묻기. 그래서 How can I get there? How can I get there?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어떻게 거기 가는지. How tall? How tall? 어떻게 말하? 뭐 어떻게 말했었다? 뭐?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Do you tell? Can you tell me how can I get there? How 그거 쓰고 싶어? 그리고 how I can get there 해야 되고요. How to get there 했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뭐라고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How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 방 how to make pizza, how to get there 거기 가는 방법, 피자 만드는 방법. How to 동사 원형 how to do, how to get there. 됐습니까? 대어는 뭐 대신 왔다고? How? 그래서 대어가 뭐 대신 왔는지 아니까 How부터 시작해서 다시 온 말 넣어서 해보세요. 제발 How? How can I get to the bank? How can I get to the bank? 됐습니까? 이제 미나가 하는 말을 안 보고 우리말 안 보고 얘기할 거야.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요 일로 가라 그랬어. 여기서 출발해서. 그래서 미나가 안내하는 말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ten and then turn left it will be on your lef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고맙다고? Thank you.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at the corner. It will be on your left. 오케이. Thank you. 이렇게 대화가 하나 완성됐고요. 오케이.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길 묻고 답하기고요. 어떤 이번엔 여자와 아까는 남자와 여자아이 이번엔 어떤 어른 여자와 남자아이에 대화입니다. 여자가 길 묻습니다.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museum?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museum? 바로 방법을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Go straight two block and turn right. It's next to the subway station. Next to the subway station. 그랬더니 Then, thanks a lot. 그랬더니 You're welcome. You're welcome.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광펜 Excuse me 했으니까 처음 만난 사이고요. How can I get to the museum? 바꿀 수 있는 거 Go straight two blocks and then turn right. It's next to the subway station. 그래서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겠고요.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번에는 좀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요. 블록 두 블록 됐습니까? Turn right.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뭐가 있다? Subway station. 지하철역이 여기 있고 여기에 목표하는 지점 목표 지점에 뭐? 뮤지엄이 있죠. 박물관이 여기 있다. 지하철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그 옆에 뮤지엄이 있다. 이거를 그림만 보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anks a lot 뭐 a lot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you're welcome 대신 쓸 수 있는 거 여기 감사하다 그랬죠. 그러면 아유 뭐 별 말씀을 천만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w can I get to the museum 대신 쓸 수 있는 건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Tell me가 어딨어? Can you tell me? Go. 피자 만드는 방법. How? Can you tell me? How to?
how to get to the museum. 뭐라고? 아따 오래도 걸렸다. 뭐?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museum?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museum? 또. I'm looking 어디냐? I'm looking to the museum. Looking to? Looking for the museum. Looking at이지 임마. Looking at. 뭐 looking at이 맞냐? Look at은 보다. 어? 찾는 중이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I'm looking for. 뭐 또 틀렸나요 어디가? 어, 그래. I'm looking for the museum. 그 박물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museum? Where is the museum? 됐습니까? 근처에 박물관 있나요? Where is the 어디 있나요? 그냥 이 근처에 박물관 있나요? 위에 근처를 쳐다봐라. There is 안 물어봐도 되는구나. 뭐 there is 하는데 뭐 어디 묻는 느낌으로 하나도 묻는 느낌 안 드는구만. Is there a museum? 바로 위에 있다. 어? 뭐라고? Is there a museum around here?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거 읽히는데. 몇 번째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어? Is there a museum near here, around here, nearby? 어? Where is the museum? Where is the museum? I'm looking for the museum.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museum? 어? How can I get to the museum? 헤이, 그 다음에 thanks a lot에 대한 얘기. A lot. 많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Very much. Okay. You're welcom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Okay. 제가 기쁜 일이죠. My pleasure. 학교에서 영어 수업 하나도 안 하냐 혹시? 아니면 네가 수업을 안 듣는 거냐? 수업을 듣고 있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과제물도 잘 하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아유 뭐 아무 일도 아닌 걸요. That's nothing. My pleasure. 그 다음에 don't mention it. 멘션은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You're welcome, my pleasure, that's nothing, don't mention it,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섞여있는 거 할 건데요. 우리가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고. 클래스 카드로 제발 이거 찾아가지고 한글만 보고 영어로 오늘 수업한데 communicate라고 되어있는 거 전까지 했어. 어? 전까지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게 이키막스 좀 해라. 너 또 이키막스 하려고 동생 이리 뽑다고 할 거야. 얼마나 천재지. 막 눈으로 막 영어를 공부해요? 내가 뭐 옛날 광고에 눈으로 마시는 맥주 뭐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눈으로 말을 공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